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뭇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조금 시원하시죠? 네, 아주 기분이 바깥보다 이곳이 훨씬 상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셋이 아닌 넷입니다. 왜 설교 제목이 그런지 본문 읽으면서 아마 조금은 이미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고 서로 한번 옆에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혼자가 네, 아닙니다. 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왜 계속 고난이 있나고 묻지만 고난은 늘 있는 건데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고난이 없다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고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피할 수도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차라리 내놓을 망정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상 제사의 문제가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죠. 저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은 믿음의 2세대지만 믿음의 1세대들은 대부분 그 조상 숭배 혹은 우상 숭배 관련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때문에 쫓겨나고 제사 때문에 그 가정이 오히려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을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어서 이제 믿음의 2세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가서 어떤 한 일본 젊은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에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와 좀 다르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힘들대요. 일본의 장례식에 가서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일본은 집단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강하지만 일본은 어쩌면 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신앙을 일컬어서 니포니즘, 재팬, 그 사람들 니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주의, 함께하는 일본인데 그곳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일본 사회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배려를 잘하잖아요. 조금만 남에게 부딪혀도 스미마셍 하면서 다른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장례에 가서 다 절하는데 나만 안 하면 지금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본 사람한테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좀 남에게 피해 줄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배려하진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 신경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러한 장례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아니어도 조금 더 빨리 크리스천이 되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세상에는 하나님 신앙 외에는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결국 섬긴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도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신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우리가 신이 되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요, 내가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신상을 세웠지만 사실은 자기를 세운 거죠. 이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그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위협을 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7배,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다 집어던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오늘 앞부분에 읽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 말씀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더 시험에 빠지게 돼요.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난 디펜스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7절 그리고 18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던져져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건져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히 그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사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은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만 믿음은 아니에요. 불륜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조건절이거든요. 만약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은 의심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바로 그 다음의 구절입니다. 자, 이제 풀무불에 집어던졌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몇 명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세 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 명이 보여요? 네 명이 보입니다. 네. 지금 뭔가 내가 잘못 봤나? 지금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결박되어 있지 않고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풀무불 같이 혹은 결박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결박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지금 자유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결박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의 결박 가운데도 있고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그런 고통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 가운데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술이나 병원 심방을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불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부터는 물불이 등장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불이 등장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물을 지난 것 같은데 강이 나타나고 강을 지난 것 같은데 불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사실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늘 상황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좋다가도 나쁜 것이고 나쁘다가도 좋은 거예요. 이제 건넜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우리가 3장을 읽고 있는데 2장까지는요 괜찮았어요.
2장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3장에는 확 돌변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칭찬하고 높은 관직에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헷가닥한 거예요. 갑자기 신상을 세우더니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밑에 관료들이 바뀐 거예요. 정책 기조가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권력자였는데 지금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같은 왕인데도 그들 밑에 사람들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권력의 기조가 바뀌게 되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2장까지만 해도 그럴 일이 없는데 또 불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 27절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은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머리털에서 그을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불탄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옷에 어떠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머리털까지 그을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명인데 몇 명이라고요? 네 명입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둘입니까? 셋입니다. 셋입니까? 넷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하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라 그래요.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지금 결혼하면서 사랑하며 때문에 결혼했지만 하나님, 놓치기가 쉽사오니 당신이 삼겹줄로, 세겹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들은 세 명, 친구들끼리 그래도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하지만 세 명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결박과 불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좀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맞는 것이, 저도 그 작년에 그 대학교 때 선후배들을 만났는데요, 보니까 저랑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들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착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배는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던가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 든든함, 셋인데 넷인, 둘인데 셋인,
혼자인데 둘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얼굴 한번 좀 옆에서 보시고, 이런 거 시키는 거 좀 싫어하는 건 알지만 한번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좀 얼굴을 좀 한번 보시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참 고상하십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고상하십니다. 네. 고상하세요. 네. 고상하세요. 자, 고생이랑 고상이 한 글자 차이, 하나,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고생한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고상합니다. 고생했지만 빛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삶은 고생스러웠지만 얼굴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생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지만 신앙의 힘이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세 사람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에서 나왔을 때 고상합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얼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흔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그 결박 속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서로 돌아올 텐데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Acts 28, 29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셋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구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구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 지금 로마에 이 군인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결박당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못 가요. 남들이 와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2년 동안의 구류 상태에 있었지만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Acts 29,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갑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박당한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결박당하고 우리도 구류를 당하고 우리가 얽매임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Acts 29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안 두렵겠어요? 전 너무 겁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죠. 조엘 어스틴이라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간증 하나가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 오스틴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나름대로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싸움이 있잖아요. 목회가 힘들 때였나 봐요. 개척을 하고 목회가 힘들 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오스틴 목사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너무 커다란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큰 십자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너무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목사인데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너무 무거운데 그걸 짊어졌던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 꿈의 이 십자가가 스티로폼처럼 꽤 가벼운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이즈는 너무 큰데 이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서 놀란 거예요. 꿈속에 너무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자기를 리프트업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를 올려주는데 이 목사님은 가장 힘든 목회 일정 속에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구나. 십자가가 나를 캐리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캐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금 캐리하고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잠을 자면서 그 꿈을 꾸고 싶다. 근데 저는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꿈속에서라도 너무 큰 십자가인데 가벼운 십자가를 좀 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난 너무 무거운 줄 알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죠. 내가 겨우겨우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가 나를 리프트업 해주는, 나를 올려주는 그런 꿈 한 번이라도 꿔봤으면 좋겠죠.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에 꾸실 거예요. 네. 우리 살면서 좀 사실은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짊어지고 계신 건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건데, 나는 그 사실을 잊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 삶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잖아요. 남들과 비교해보면 아유 이거 너무 크지만 여러분 들어볼 때까지는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너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풀무불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쉬워요. 더 자유로워요. 평소에 자유로웠던 것보다 오늘 불 속에서 더 자유로워요. 불 속에서 더 결박이 없이 오히려 넷이서, 셋이 아니라 넷이서 함께 오히려 불 속을 거닐고 있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지금 상대방은 나를 불에 집어넣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고난을 줬는데, 사단은 나를 짓밟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쾌재가 불러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남들은 야, 너 어떻게 그 불구덩이에서 사니? 너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매니? 너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니?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자유해요. 나는 승리하고 있어요. 나는 이기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결박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찬양팀원들이 사실은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불 가운데 있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 마이크를 부여잡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오늘 이 세 친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셋이 아니라 넷을 보는데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3장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26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름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에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세 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 명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 이것이 주제거든요. 내가 믿음 좋다라고 하면 그거 내 칭찬이잖아요. 아, 내가 잘 견뎠다, 이것도 나를 위한 칭찬이잖아요. 성경은 내가 잘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세 명의 믿음으로 그들의 연단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갖는 이유가 내가 믿음 좋다는 칭찬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결단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자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줘. 가서 기도해줘. 이렇게 많이 겪어보셨죠? 네. 정작 본인은 믿지 않는데 어려우면요, 새벽 기도 가서 날 위해 기도해줘.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좀 해줘. 교회는 오지 않아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의 모습 속에서 본 거예요. 나는 차마 교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너무 착해서, 교회 안 오는 분들 보면요 오히려 착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올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 담배 끊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술, 담배 하면서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난 술, 담배 끊고 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아직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건요, 술, 담배 끊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하면서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끊고 나온다?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어떻게 높였다고요?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각 언어와 나라와 열방에게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본인이 경솔히 말했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고 이는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의 주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고백.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마지막은 이 세 사람이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니라. 또 한 번 승진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승진하게 됐어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지방의 관리로 승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더욱 높아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높아지려면요,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과 고난이 필요해요. 연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서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그건 운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행운을 기대하는 것인데, 여러분, 행운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상황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인 거지, 상황이 운때가 잘 맞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때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알바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시간씩 닭을 튀긴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보니까 팔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 담배빵이라 그러죠. 담배로 지진 거. 네. 그리고 완전히 여기가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서 믿음을 받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보고 있더라고요.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현재 견뎌낼 수 있다면 풀무불은 아니지만 닭을 튀기는 기름이라도 얼마나 그가 젊지만 당당하고 멋있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풀무불일 수도 있고요, 물일 수도 있고요, 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어디를 갈지라도 그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겠다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셋이 아닌 넷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높아지는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